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다면 무조건 항암 치료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방사선종양과 조인영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병기인지 혹은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진 않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렇게 원발 부위를 벗어나 다른 장기로 암이 퍼져 있는 암을 전이암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이암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사기 말기 암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이암도 분류를 나누어 치료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중 전이암은 무조건 항암제 치료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이암은 5개 이하의 전이가 있는 경우를 소수 전이암, 그 이상의 전이가 있는 경우를 다발성 전이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이의 개수에 상관없이 모든 전이암의 경우 전신 항암 약물 치료, 즉 항암제만으로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전이암에서 항암제만으로는 효과가 미약해 환자들의 치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퍼져 있는 암의 총량이 많으면 항암제 치료 효과가 크지 않은데 전이암의 경우 대부분 암의 총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5개 미만의 소수 전이암에서는 항암제에 국소 치료를 병행하여 그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수 전이암의 경우 다발성 전이암에 비해 퍼져 있는 암의 총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데요. 전이암의 경우 하나의 전이가 있으면 전이된 부분에서 또 전이가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전이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암이 퍼지는 속도도 점점 빨라져 암의 총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소수 전이암처럼 개수가 적을 때는 진행을 늦추고 생존율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항암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의 국소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소수 전이암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고 추가 전이를 미리 막는 것입니다. 치료 효과가 좋은 경우 거의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으니 매우 희망적이죠. 국소치료는 크게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개의 전이가 있는 경우라면 수술로 제거를 할 수도 있으나 수술을 하게 되면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합병증과 통증도 무시할 수 없기에 선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을 치료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항암제 투여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최종적인 치료 효과가 감소될 위험에 있게 되는데요. 그에 비해 방사선 치료는 치료 중 아무런 통증도 없고 환자들은 치료기기 위해서 편하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도 치료 부위 근처에서만 발생하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큰 부작용 없이 치료를 완료합니다. 또한 소수 전이암의 경우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에 비해 한 번에 조사되는 방사선의 양이 많기 때문에 1, 2개월에 걸쳐 치료하는 일반 방사선 치료에 비해 그 기간도 반 이상 단축됩니다. 빠르면 일주일, 길어도 2주 정도면 방사선 치료가 완료됩니다. 정리하자면, 만약 전이암으로 진단받았다면 절망보다는 희망을 품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수 전이암은 완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고 완쾌하시길 바랍니다.